한번 다려주고 아줌마 한번 더 다리면 다릴수록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피카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놀죠? 그러면 벌써 수분이 다 완전 건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앞으로 넣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앞쪽에 하나, 그래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쭉 당겨주세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입니다. 연예인 펌기 쭉 펌 쭉. 너무 재밌겠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팅이나 디터 세팅보다 잭 꺾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그래서 조금 뜸 들여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약간 곱슬기도 있으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웨이브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쫙 자려주면서 얘가 컬을 유지를 해주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자, 그리고 빨리 아이롱에서 이제 와인딩이 끝났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덮개 아이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빨리 이렇게 건조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면서 빨리 건조되라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뒤집어서 엄지로 꾹 누르시면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이 네, 이 머리 곱슬이거든요. 쭉 잡아 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이 잡은 상태에서 자, 끝이에요. 마지막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저는 피카의 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으로 하면서부터 스피드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결도 웨이브도 반짝반짝한 웨이브를 많이 얻어요. 일반 원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빠르고 자,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롱머리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수분이 벌써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19mm를 가지고 방향성을 해볼게요. 일단 우측입니다. 우측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네, 자, 얘가 이렇게 또르륵 감겨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뜸을 주시는 거예요. 약간만 우리가 한 번씩만 더 손질을 해주신다면 지금 19mm로 제가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저를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예, 뭔가 모르게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예쁘죠? 우측은 이쪽 방향, 좌측은 이쪽 방향.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그래서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 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5mm예요. 25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쭉 올리시는 거예요. 쭉펌처럼 쭉 올리신 다음에 다려주기 잡으시고 또 손잡이를 반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 쭉 올렸다 빼시면 자, 예쁜 도넛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풀렸을 때 예, 볼륨감이 있으면서 되게 예뻐요.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